홍예리 시인의 구두끈. 저녁역 집으로 돌아오는 길, 구두끈이 풀어져 걸치적거리는 것도 모르고 호이호이 걸어왔다.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? 묶어야 할 것은 묶고 매야 할 것은 단단히 매야 하는데 풀어진 구두끈처럼 몸이 풀어져 허우적거린다. 풀어진다는 것은 매이고 묶인 것이 풀리는 것이고 질기고 단단한 것이 흐늘흐늘해지는 것이고 모두가 해소되고 잘 섞여지는 것이다. 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? 구두끈도 때로는 풀어져 한평생 싣고 온 짐을 부리듯 사막길 벗어나는 꿈을 꾸는 것을 나는 이제껏 모른 채 살아왔다. 끈은 오로지 묶여있는 것이 전부였다. 구속당하는 것이 유일한 제 임무였다.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몸으로 제가 저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끈은 늘 풀어지려고 모반을 꾀하고 헐렁해지고 싶어 일탈을 꿈꾼다. 때로는 끈을 풀어 푸른 자유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는 구속만 강요해왔다. 이제 몸도 풀어줘야 할 때가 된 것인가? 오늘도 구두끈이 풀어진 것도 모르고 웃기 없는 노마가 되어 휘적휘적 걸어서 어딘가로 가고 있다. 당신의 구두끈은 안녕하신지요? 잠깐만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